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SD 클럽맨 기본형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3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4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97,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볼게요. 본넷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쪽 살펴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3.05로 4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보시면 도어 쪽에 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93으로 7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세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7,92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2열까지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습니다. 아래쪽 살펴보시면 AV 시스템 조작 가능하시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창문 조절 버튼 앞쪽에 있습니다. USB 단자, 억스, 시각책도 이용 가능하시고 스포츠 모드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엔진 쪽 볼게요.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류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도 적당량 있고요. 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장 검사는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점검기록부 네,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금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금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합정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쿠페 SD 클럽맨 기본형 1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